이 동네 고양시 대화 1호 둘레길입니다. 곱게 멋지게 잘 뻗어 있습니다. 일부러 갖고 온 건 아니고 있는 길을 다듬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둘레길 연지가 한 몇 주? 저 건너편에는 한 1년 전부터 열어져 있었는데 이쪽은 그랬는데 저 건너편에는 바닥에 멍석 같은 게 깔려 있고 여기에는 현재 멍석 같은 게 깔려있지 않은데 비교를 해보니 멍석이 깔린 길보다는 안 깔린 이 길이 훨씬 낫습니다. 저 멍석 깔린 길은 비 올 때 이럴 때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걸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. 뒤뚱뒤뚱뒤뚱 그래서 노인분들이 특히 걷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흙바닥이라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특히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더 거리도 빠른 것 같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훨씬 좋습니다. 이쪽에 보여드리면 이쪽은 원래 내천인데 여름만 되면 이렇게 풀로 어느 순간적으로 무성해져서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가을이나 뭐 봄, 겨울만 되면 깨끗한데 근데 여름 덥기 시작하면 저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도 저런 수준입니다. 그건 그렇고 여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건 여기에는 현재 벤치 같은 게 없네요. 저쪽에는 벤치도 곳곳에 많고 사람이 설치했다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 이쪽은 자연적이다. 그러니까 오르내린 계단만 만들어 놓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길을 만들어놔서 운동하기도 편하고 걷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 여름에 햇빛을 피해서 실외에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녁에는 이쪽은 걷질 못합니다. 우선 어둡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벌레들도 많고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무섭고 그래서 여기는 해 뜨고 해 지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또 안전합니다. 눈에 잘 보여야지 눈에 잘 안 보이면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자이든 타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실외 운동은 눈에 보일 때 해 뜨고 해 질 때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. 단체로 뭐 여러 명이 할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전을 주의하면서 운동은 건강하라고 하는 거니까 안전을 위협받는 것까지 운동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